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레이캐스트입니다. 레이캐스트의 레이는 레이저 광선이라는 뜻인데요. 즉 이 레이캐스트는 어떤 물체의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그 레이저 광선이 맞아서 생기는 교차점을 찾아내는 기능이에요. 가령 이런 원숭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물체에서 이 원숭이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쏘면 여기 부분이 맞게 될 거예요. 이 레이저를 맞은 부분이 바로 교차점입니다. 이 레이캐스트는 레이저를 맞아서 생기는 이 교차점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따라 이런 식으로 물체가 바뀌게끔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레이캐스트를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쉬의 플레인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잘 보면 파도 밑에 이런 노란 공이 있어요. 이 공이 가는 대로 파도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건 오늘 배운 레이캐스트를 활용한 거예요. 이 물체에서 레이저 광선을 노란 공에 쏜 다음 노란 공에 레이저를 맞은 부분을 따라서 플레인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달라지게끔 만들어준 거죠. 즉 레이캐스트를 활용해서 레이저 광선이 맞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특정 위치가 바뀌게끔 할 거야 라고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린 레이캐스트를 입력해줘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셋 포지션을 입력해줘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요. 이 셋 포지션은 위치를 설정해줘 라는 뜻인데요. 이건 물체 혹은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바꾸거나 설정해줄 때 사용하는 아입니다. 얘를 활용해서 각 물체의 점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는 레이저 광선을 맞은 지점을 따라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바꿔줄 거라서 이 Set Position을 넣어줄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위치를 설정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물체의 면을 좀 나눠줄게요. 이때는 Subdivide Mesh라는 언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건 물체의 면을 나눠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Subdivide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넣어서 Subdivide 레벨을 5 정도로 설정해줄게요. 이제 공이 움직이는 대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끔 만들 건데 그러려면 먼저 공을 만들어야겠죠. 공을 만들어줄게요. 이 창에서 Shift A 키를 눌러서 Mesh의 UV Sphere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S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준 뒤 이걸 G 키로 플레인 밑에다가 놓아주세요. 이제 이 공에다가 레이캐스트를 써서 레이저 광선을 쏴줄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레이캐스트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캐스트에 IsHit과 SetPosition의 Offset을 연결해줄 건데요. 이때 레이캐스트의 IsHit은 뭐냐면 물체의 레이저 광선이 잘 맞았니 안 맞았니 라는 뜻이에요. 얘는 물체의 레이저 광선이 잘 맞았으면 잘 맞았어요 라는 결과를 내보내주고 잘 맞지 않았으면 맞지 않았다 라는 결과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SetPosition의 Offset은 물체를 특정 간격만큼 이동하게끔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오프셋은 물체를 원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할지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이캐스트의 IsHit과 SetPosition의 오프셋을 연결하면 얘는 레이저 광선이 잘 맞았으면 일정한 간격만큼 이동하게끔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 IsHit과 SetPosition의 오프셋을 연결해주세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레이저 광선을 쏠 건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공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쏠 거라서 이 공을 레이캐스트에 연결해줄게요. 레이캐스트를 보시면 타겟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레이저를 맞을 물체, 즉 레이저가 쏘여질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공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잘 보면 이 공은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만든 게 아니죠. 이땐 이 창에서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가져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걸 가져와서 레이캐스트의 타겟 지오메트리와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변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줄 거야.
설정해 줄 거야. 이때 공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쏴서 이 레이저 광선이 맞은 부분을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일정한 간격만큼 바뀌게끔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공을 움직여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브젝트 인포를 오리지널로 설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은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인데요. 즉 원래 위치에 있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걸 렐러티브로 바꿔줘야 공이 움직이는 대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렐러티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현재 위치에 따라 변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걸 렐러티브로 바꿔줄게요. 이제 움직여보니까 이렇게 공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 물체에서 공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쏴서 레이저 광선이 맞은 이 부분을 따라 위치값을 다르게 해줄 거라고 입력해줘서 이렇게 공을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영상이랑 다르네요. 영상에서는 Z축을 향해서만 물체의 특정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얘는 X, Y, Z축 모두 튀어나와 있어요. 영상처럼 만들려면 우리가 Z축으로만 얘가 움직이게끔 설정해줘야겠죠. 이때는 Combine X, Y, Z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X, Y, Z라는 세 개의 값을 하나의 벡터로 결합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3D 공간은 X, Y, Z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령 이 물체는 X축으로 3, Y축으로 5, Z축으로 1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이 경우 X는 3, Y는 5, Z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3, 5,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축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벡터입니다. 이 Combine X, Y, Z는 X, Y, Z라는 세 개의 개별적인 값을 모아서 하나의 벡터 값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이 Combine X, Y, Z를 써볼 거예요. 먼저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X, Y, Z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 지금 X축이랑 is hit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X축의 값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을 움직여보니까 X축으로만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영상처럼 Z축으로만 얘가 움직이길 바래요. 이러면 이걸 Z축으로 바꿔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Z축 값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연결해보니까 이제는 Z축으로만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공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 이 공에 따라 따라서 이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Z축을 향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높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때는 매스 노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면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줄 거야. 이때 공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쏴서 이 레이저 광선이 맞은 부분을 따라 물체의 특정 위치가 일정한 간격만큼 바뀌게끔 만들 거야. 그리고 Z축으로만 위치가 바뀌게끔 할 거야. 이때 Z축의 간격의 크기를 계산해 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매스노드의 멀티플라이를 활용해서 Z축의 위치 간격을 조절해 줄게요.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멀티플라이를 선택해 줍니다. 멀티플라이는 이전에 곱하기라는 뜻으로 위와 아래 값을 곱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위의 값이 레이캐스트의 isHit과 연결되어 있어요. isHit은 레이저 광선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잘 보면 얘가 핑크색 소켓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맨 처음 1강에서 핑크색 소켓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불 타입이라고 했어요. 핑크색 소켓을 가진 아이들은 만약에 연결한 것이 참이라면 true, 즉 1이라는 값을 내보내고 반대로 연결한 것이 거짓일 경우 false, 즉 0이라는 값을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한 물체인 이 공은 레이저 광선을 잘 맞고 있으니까 얘의 결과는 참이에요. 참인 true는 1이니까 isHit의 값이 1이 되고 이 1은 멀티플라이의 위의 값이 되는 거죠. 멀티플라이의 밑의 값이 0.5니까 얘는 위의 값 1, 밑의 값 0.5를 곱한 값인 0.5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0.5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것보다 살짝 높여서 멀티플라이의 밑의 값을 0.55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0.55만큼 Z축으로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영상이랑 다르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상처럼 부드럽게 해줘야
해줘야 되겠는데 이때는 블러 애트리뷰트라는 아이를 사용해야 해요. 블러 애트리뷰트는 물체의 속성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편집할 때 가우시움 블러라고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뿌옇게 할 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블러 애트리뷰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뿌옇게 해주는 것처럼 물체의 속성을 부드럽게 표현해내는 게 바로 블러 애트리뷰트입니다. 이걸 연결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블러 애트리뷰트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약간 꺾여져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Iterations의 값을 높여주면 부드럽게 물체의 속성이 처리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납니다. 우린 이걸 10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되었죠. 이제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요. 이때는 Set Shade Smooth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Shade Smooth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이 완성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Material만 설정해 줄게요. 우린 항상 Geometry 노드에서 Set Material을 넣어서 Material을 설정해 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Material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먼저 Material을 만들어 볼게요. Material 탭에서 New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Material을 만들어준 뒤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Geometry 노드에서 Set Material을 설정해 줘야 Material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Material이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물체가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체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블렌더가 이 Material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스로 적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물체가 원래 형태인 경우 따로 Set Material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Material이 잘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Geometry 노드를 통해 물체의 형태가 바뀌게 된 경우 블렌더가 Material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때는 Set Material을 넣어줘야 Material이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Set Material을 적용하지 않아도 Material이 잘 적용된다 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Material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우린 영상처럼 물 느낌이 나게 Material을 만들어 줄게요. 먼저 Shader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Principle BSDF를 X키를 눌러서 삭제해 준 다음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Emission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Emission은 빛을 방출해내는 효과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Emission을 Material Output과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물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Noise Textur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Noise Texture를 Emission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컬러 램프로 색을 넣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컬러 램프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 주세요. 이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모드를 컨스턴트로 바꿔 줍니다. 이때 이 컬러 램프를 색상을 조절해 보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텍스처가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색을 눌러서 물결의 색깔로 바꿔 주세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새로운 색이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색상을 조절해서 물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물결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노이즈 텍스처가 움직이게 할 건데요. 맨 앞에 재생 위치를 놓아준 다음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생 위치를 놓아준 후 스케일을 10으로 바꿔준 다음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이제 이 공을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캐스트의 IsHit 밑에 Hit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걸 IsHit 대신에 연결해보시면 물체가 반대로 이 공에 레이저가 닿는 부분을 향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Hit 포지션은 물체가 레이저를 맞은 위치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면 물체가 레이저를 맞은 위치를 향해 물체의 위치값이 바뀌게 됩니다. 레이캐스트는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로 영상을 올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다음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